안녕하세요, 장호준입니다. 네. 이모지가 낫죠? 이게 4월 3일입니다. 벌써 2023년 4월 3일. 그러네요. 제 생애 2023년 4월 3일을 살아갈 거라고는 옛날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. 지난주에 네, 이런 일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뿌연 거예요, 눈이. 그래서 안경이 뿌연가, 안경을 닦아봐도 깨끗하고 눈을 비벼봐도 깨끗하고 안과를 가봐야 되겠나. 그리고 저기다가 베란간에 생각이 들어서 창을 이제 그 윈도우 와이퍼로 이렇게 이제 뿌려가지고 앞에 창을 닦았더니 깨끗한 거예요. 잘 보이더라고. 그래서 실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이 뭐 믹싱을 하는 현장이든지 봉사를 하는 교회라든지 뭐 여러 군데에서 단편적인,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들이 만들어내는 그 뭔가, 예,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앰프 앞에 이제 그 환기를 위해서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폰지 필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뭐 몇 년 동안 그냥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꽉 막혀 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앰프 내부에서 공기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열이 올라가고 그러다 이제 일정한 온도가 넘어가면 이제 하나씩 터집니다. 컨덴서가 터지고 뭐 이렇게 아주 단순한데, 그러니까 가끔 뭐 최하 한 2,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예, 가서 먼지만 털어도 방지할 만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마이크의 그 끼는 윈드 예, 스크린이라고도 하는 폼 있잖아요. 폼 이렇게 마이크에 끼는 거. 그것도 뭐 5년, 6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빨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막 침이 거기 붙은 게 굳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따금 한번 청소를 해봅시다. 네,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은근히 단순한 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저도 느끼고 우리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간단한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장호준입니다.